자, 지현이가 복하 2에 3입니다. 2에 3입니다, 참.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네, 뭐할수 있다라는 표현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can jump.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니까 여기에 문장이라는 건 마침표 하거나 물음표 하거나 느낌표 하면 문장이고요. 쉼표는 문장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다. 누가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 일단 그 세 가지가 뭔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하다시. 하다시도 있고. 비동사. 비동사도 있고. 양념시. 뭐라고요? 양념시. 양념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 셋 중에서 뭐예요? 뭐래니? 양념시죠. 양념의 종류에는 능력을 얘기하는 능력의 느낌을 추가해주는 양념도 있고요. 미래의 느낌을 추가해주는 양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나타내는 양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락을 표현하는 능력의 양념, 미래의 양념, 의무 양념, 추측 양념, 허락의 양념 있습니다. 능력의 양념은 뭐예요? 캔의 뜻이 뭐길래? 뭐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래 양념은 뭐예요? Will의 뜻이 뭐길래 미래 양념이죠?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의무의 양념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뭐 should가 있죠. should의 뜻이 뭐길래 의무의 양념입니까?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의 양념. 추측의 양념은? 메이가 있죠. 메이의 뜻이 뭐길래 추측의 양념입니까? 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허락의 양념은 뭐가 있나요? 메이가 있죠. 메이가 무슨 뜻을 갖고 있길래? 뭐뭐 해도 된다. 그럼 메이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으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인지는 무슨 뜻이 될지는 어떻게 결정돼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고요.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이런 양념들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뭐뭐 하다 라는 의미의 비동사나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라는 얘기가 뭐죠? 오케이. 자, 이 두 편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Happy. 무슨 he will happy입니까? He will be happy죠. 자, happy 뜻이 뭐예요? 아, 그래요? 무슨 행복하답니까? 행복하다. 다시 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해피의 뜻이 뭐예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러면 그는 행복하다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을 행복한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뭐가 뭐로 바뀌는 과정이다?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거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녀석이 누구다? 예,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다? be 동사의 종류는 얘들을 be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am, is, are의 원래 모습이 뭐기 때문에 be이기 때문에 am, is, are를 be라고 부른다. 근데 그는 행복할 것이다. 그는 행복하다는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는 언제의 추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he is happy라는 표현에다가 뭐를 뿌려줘야 되겠다? 양념을 뿌려줘야 되겠죠. 미래를 표현하는 양념이 누굽니까? 윌이죠. 그러면 윌이 들어가는 거 뭐뭐 한다라는 의미 앞으로 가야 된다 했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요.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he will is happ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규칙을 어겼느냐? 양념을 뿌려주는 대신에 양념시 뒤에는 뭐뭐 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원래 모습인 뭐로 바뀌어야 된다? 예. 또 이것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달린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I run. 뭐라고요? I run. I run. 오케이. 나는 달릴 수 있다? I can run. I can run. 그는 달린다? He is run. 런의 뜻이 뭐예요? 뛴다. 무슨 시예요? 그럼 그는 달린다를 이렇게 그는 달린다 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히어. 나는 달린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죠. I can run. 나는 달릴 수 있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를 썼죠. 능력에 양념을 뿌렸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왔으니까 I can be run입니까? I can run입니까? I can run. 얘 be는 왜 쓰면 안 돼요? 예. 그럼 그는 달린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무슨 he is run입니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죠. 그럼 그는 달릴 수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He. 양념을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양념만 뿌려주면 되겠네. 양념이 뭔데 여기 사용되는 양념? 어? 뭐라고요? Can. 그래서 그는 달릴 수 있다. He can run. 이렇게 한다고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니까요. 하다시는 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라 했어요. 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이거 처음 설명 들어요?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뭔가 설명을 들어도 금방금방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 몇 번 한다고요? 응? 똑같은 설명 몇 번 해준다고요? 8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몇 번 얘기해줬어요? 5번 얘기해줬죠. 오케이. 그는 행복하다. 뭐라고요?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건?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He will be happy. He will be happ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치죠. 양념치를 썼으니까 is가 be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양념치 뒤에는 원래 모습에 뭐뭐다가 와야 된다고요. 원래 모습대로. 나는 달린다. 난 달릴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치. 네, 그는 달린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는 달릴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치 썼으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있던 모습이 다시 do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으로 하다시는 뭐가 들어있을 때의 모습이 원래 모습이다? do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 원래 모습이다. 왜냐하면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do죠. 나는 숙제한다. 누가 무엇을 나는 숙제를 한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I am 그래. 뭐라고요? Homework. Homework.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숙제다 이 말이에요. 어? 나는 숙제다. I am homework. 나는 숙제. 난 사람이 아닌 숙제랍니다. 무슨 I am homework 같은 소리야. 내가 방금 전에 이거 안 했냐? 또 영어에서는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가 뭐뭐 다 하고 나는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이거 두 개를 붙여놓겠네. 어?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항상 시작할 때 누가 다란 말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그러면 얘를 난 숙제를 해야만 한다면 뭐뭐 다 누가 다 부분에 여기다 양념을 뿌려줘야 되겠죠. 나는 숙제를 해야만 합니다 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하다신가 봐요? 내가 분명히 양념씨 뒤에는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꼭 와줘야 된다 했습니다. 양념을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하다시 앞에다 뿌리는다 했습니다. 아이 슈드 비 homework. 아, 난 숙제가 되어야만 하나 봐요. 나는 숙제가 되어야만 한다. 난 사람이 아니고 숙제로 숙제가 돼야 돼. 아이 슈드 비 homework. 나는 숙제를 한다가 뭐였어요? 난 숙제를 해야만 한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왜 도대체 B가 왜 들어갑니까? I should do homework. I should do homework. 그러면 얘를 그녀는 숙제를 한다는 뭐예요? She is. 또 그녀는 숙제도 하려고요? She is homework. 뭐라고요? 시 이즈 홈워크? 그냥 숙제다? 시 도어즈 홈워크. 시 도어즈 홈워크. 그녀는 숙제를 한다. 그러면 그녀는 숙제를 해야만 한다 하고 싶으면
should homework. She should do homework. She should do homework. 도즈가 도대체 왜 do로 바뀌어야 돼요?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고요. 하다시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을 때가 원래 모습이라고요? M, is, are는 원래 모습이 뭐라고요? 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점프할 수 있다? I can jump. I can jump.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끄러지네? 오케이,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다? Can you jump? 그렇죠. 넌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한다? Can you jump? 오케이. 미끄러지네, 씨. 잠깐만요. Can you jump?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점프할 수 있다가 뭐였더라? I can jump.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점프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또 다른 질문. 아까 전에 너는 점프할 수 있니?는 can you jump였고. 그 다음에 점프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점프를 할 수 있니? 이거 아예 못 들었다니까? 너 뭐 할 수 있어? 아, 나 점프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점프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맞나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내가 하다시 궁금한 거, 하다시가 궁금할 때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너 뭐 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do you do는 넌 뭐 하니고요. 넌 뭐 할 수 있니 하려면 양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넌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I can jump.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I can jump.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양념 씨가 들어있는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 You can jump. 어? You can jump. 그러면 내가 점프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싶으면 Can I jump? 그렇죠. 내가 점프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Can I jump? Can I jump?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n I So,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What can I do? What can I do? You can jump.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린 점프할 수 있어. We can jump. We can jump. 그러면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Are you jump입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쓰고 비동사도 쓰고 막 이러나 봐요.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싶냐? 너희들이 영어로 뭔지 내가 전에 가르쳐준 적 있는데 기억을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거든요. 너희들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You는 뭐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죠.
you는 뭐? 너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 했어. 한 명도 you고 여러 명도 you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jump? 너는 점프할 수 있니? 하고 똑같이 표현하면 되죠.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너희들은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은? What can you do? 그렇죠. What can you do? 니들 뭐 할 수 있어? What can you do? 했더니 대답이? We can jump. 자. We can jump. 계속해서 난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 Swim 한번 적어볼까요? Okay. 그래서 너는 수영할 수 있니? Okay, 너희들은 아 너는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I can swim. 뭐라고요? Oh, can you swim? I can swim. Okay, 너는 뭐 할 수 있니? 나는 수영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요. What can you do? 뭐 떠듬떠듬합니까?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I can swim. 계속해서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희들은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e can swim. I can dance. Okay, 그럼 dance의 뜻은? 춤추다. 무슨 시?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죠. You can dance. We can dance. 그들은 춤출 수 있다. They can dance. 뭐라고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거야. 그들은 춤출 수 있다. They can dance.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니? What can they do? Okay. 그들은 춤출 수 있니? 몇 개 틀렸을지 예상? 두 개. 써놓는다. 이름도 안 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은 춤춘다. 안녕하세요. 그들은 춤춘다. They can dance. 뭐라고요? They dance. 그들은 춤춘다. They dance. 그들은 춤추는 중이다. 그들은 춤추는 중이다. They are dancing. Dancing은 dance로부터 왔고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뭐하고 뭐. 춤추는 중이다? 춤추는 중인
하고 또 뭐? 춤추는 거. 춤추는 중에 또는 춤추는 것. 또는 뭐 춤추기라고 해도 되고요. 춤추다가 춤추는 중인데면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시가 변경된 겁니까?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춤추다가 춤추는 것 때문에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이름시. 왜 이름시죠?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시라고 했죠.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이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다자 붙일 수 있다. 비동사 붙이면 다가 되죠. 그들은 춤추는 중이다. 계속 가지고 놀아봅시다. 그는 춤춘다. 맞아요? 그는 춤춘다. He dances. 누가? He가 다 danc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는 춤출 수 있다. 그는 춤출 수 있다. He can dance. 그는 춤출 수 있니? 그는 춤출 수 있니? 너는 춤출 수 있니? 네. 그는 춤출 수 있니? 네. 그들은 춤출 수 있니? 네. 그들은 춤출 수 있니? 그들은 춤출 수 있니? Can they dance? 그는 춤춘다. He can dance. 양념을 막 뿌려요? 능력을 얘기하는 표현인가 봐요. 넌 춤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그는 춤추니? 그렇지. 훌륭합니다. 확실히. 됐습니까? 네. 그래, 선생님 자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자꾸 묻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놀 수 있다? You can play. You can play. You can play. 너는 축구할 수 있다. 사커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양념시 뒤에 이름시 넣는 모양이죠?
넌 축구할 수 있다. You can play soccer. You can play soccer. 축구하다. Play soccer. 너는 축구할 수 있니? Can you play soccer? Can you play soccer? I can play. 나는 야구할 수 있다. I can play baseball. 내가 야구할 수 있을까? Can I play baseball? Yes, you can play baseball. We can play. 우리는 농구할 수 있다. Basketball. 우리는 농구할 수 있다. We can play basketball. 너희들은 농구할 수 있니? Can you play basketball? Can you play basketball? Yes, we can play basketball. Okay.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늘 중요한 것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